그런가 하면 어제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 검사의 개인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확인된 최소한의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명문 초등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사실 오늘 국감장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 고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를 알고 있는데 오늘 하실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개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것도 참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수집 범위 내 가능한지 이것이 의문이고요. 제가 이 과정을 저 혼자 주민등록 떼보고 뭐 했겠습니까?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조사하시고 수사하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로 향한 칼꽃을 무디게 하려는 나쁜 음모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도 듭니다. 자, 검사 비위를 갑자기 제보받았다며 제기한 김의겸 의원. 이번에는 저 취재가 맞는 것인지 정치권에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해당 검사, 수원지검 2차장의 입장도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죠. 자, 김의겸 의원이 뭐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한창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향해서 딸 위장 전입, 세금 1,800만 원 체납, 사적 신원조회, 처남 골프장 동료 검사 이용 특혜 뭐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2차장이 이렇게 반박했어요. 위장 전입은 현재 원상 복구했고 세금도 납부된 상태고 나머지 사실 무근이다. 처남댁이 이혼 소송 중이어서 법적 다툼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 건데 국감에 동원돼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일단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 취재한 건 이번에는 좀 확실한 건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절반 정도는 맞는 것 같네요. 결국 뭐 위장 전입과 이제 세금 지연 체납 같은 문제인데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거긴 한데 이거를 저 국감장에서 충분히 뭐 개인 의원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김의겸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수사를 할 자격이 없다.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근데 공교롭게 김의겸 의원이 타겟한 검사가 수원지검의 2차장 쌍방울 대북송금을 또 책임 있게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자, 그 논리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수사할 자격이 없다. 역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보면 질문할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 몇이나 되겠어요? 김의겸 의원은 저 질문할 자격이 되냐?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세금 못 낼 수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한다라고 지역구 옮기느라고 주민등록법 위반했을 수도 있고 재산 등록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국회에 등록된 뭐 가상자산 포함해서 수두룩하게 나온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 뭐 3분의 1 정도 그 검찰이 다 조사해보고 당신 질의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하려고 하는? 물론 문제가 있는 비위가 있는 검찰을 검찰 스스로가 내몰라라 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검찰을 보는 그 시선도 따갑습니다. 사실은 자기 편을 너무 감싸주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저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실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송영호 검사처럼 수사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국감을 통한 우리 대표 수사의 차질을 빚기 위한 어떤 시동이고 또 저런 제보가 의원들로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중을 좀 가려서 경중을 얘기해야 가려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것은 공식적인 문제제기보다는 검찰총장이라 그런 쪽에다가 이 사람 문제 있네.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뭐 민주당 의원이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저런 비위 국감장에서 물어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김의겸 의원이 취재를 좀 확실히 한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 최근 사면발 사면타 꽝이었잖아요. 일단 내용에 주목합시다. 네. 내용에 주목을 해서 보면 여러분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내용 중에서요. 뭐 골프장 부킹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골프장 예약하는 이 과정에서 편의를 받았다. 그거 무슨 범죄 행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세금 체납과 관련해서는 좀 공직자로서 좀 부끄러워야 될 일이긴 한데 다 냈다니까. 네.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본인도 인정한 위장 전입 있잖아요. 네네네. 위장 전입은 이거는 사실은 뭐 현행법 위반이죠. 검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본인이 위반했는데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일이요. 전과 조회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남 쪽 회사에, 그러니까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뒷조사를 해줬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아 그래 수사 방해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뭐 우리 김영주 의원님 뭐 존경하고 또 저 민주당의 이제 대선배입니다만 한 가지는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완벽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 아니고 완벽한 사람들이 수사하는 거 아닙니다. 예. 완벽한 사람들이 취재하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주의는 완벽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착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내가 어느 부분을 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국감장이니까 국회의원이 피감기관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과정이고요. 예. 이게 수사의 상황으로 가면 이제 저희 뭐 기자나 아니면 우리 이제 국회의원이나 판사나 검사 앞에 가서 고양이 앞에 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깨끗하고 서로 완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어제 그 과정에서 국감 과정에서 검사에 혹은 검찰의 흠을 지적하고 잡는 건 제가 어제 이것도 지적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서울 고검장이. 아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좀 주시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공개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에 그런 사람 있어요? 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내부 감찰을 통해서 반드시 이유는 찾아내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서울 고검장의 역할이고 검찰의 역할이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검찰이 깨끗해지고 국민들이 검사를 신뢰하고 검찰을 신뢰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문제는 절반은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절반은 본인이 부인을 했어요.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 네. 내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사실이면 그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누구를 조사하는 사람이든 간에 반드시 일단 처벌부터 하고 봐야 돼요. 네. 자 일단 해당 이 검사는 김겸 의원이 제기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정한 혐의가 위장 전입 부분과 이제 세금 체납 하지만 이제 완납을 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조금 더 차분하게 해당 의혹이 사실인지 과연 이번에 제기한 김겸 의원의 취재는 과연 맞는 취재인지 여부를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국감장에서는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죠.